명대 자, 명제의 정의와 구성. 잠깐만. 명제가 뭐였죠? 산과 거진 뭐? 산 거짓을 그치 분명하게 할수 있는 문장이나 식 돼요? 되십니까? 왜 사람이 주는 것 같지? 잠깐만 민초 어디였어? 삼 거짓을 분명하게 할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명제라고 합니다. 아니? 집합이 뭐였죠? 뭐라고? 잠깐만. 집합이 뭐라고요? 뭐야? 네? 기준에 의해 그 대상을 명확하게 할수 있는 것들의 모임이죠. 그때 집합에서도 집합이냐 집합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죠? 맞아? 볼까? 아니, 명제도 마찬가지일 거야. 참거짓을 분명하게 할수 있는 거야. 아니? 됐어요? 자, 거짓이어도 어떤 명제가 거짓이어도 명제예요. 거짓은 명제죠. 될까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조승현은 IQ가 160이다. 거짓이죠. 하지만 명제예요. 돼요? 거짓인 명제도 일단 명제입니다. 아니? 될까요? 근데 이런 건안 되는 거지. 조승현은 똑똑하다. 거짓 같아 보이지만 알 수가 없죠. 왜? 세 살짜리 영유아 아이들한테는 승현이가 똑똑해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 관찰 대상이 아 걔들도 그걸 승현이를 무시한다고? 자, 그치. 그러니까 누가 관찰하냐에 따라 달라진다면 그건 명제가 아니에요. 됐죠? 잠깐만. 헤이. 그러면 자, 예를 들어 X 플러스 2는 3이래. 명제 아니야. 왜요? 엑스가 뭔지 모르면 네? 조건이 있다고요? 정확히 얘기하면 얘는 명제 아니야? 명제가 아닙니다. 왜 명제가 아니야? 그치, 만약에 x가 1이라면 저건 참이죠. 저 등식이 성립하니까 참이죠. 근데 x가 1이 아니라면 저건 성립하지 않죠. 맞아? 거짓이지. 그러니까 x가 1이면 참이고 x가 1이 아니면 거짓이잖아. 참 거짓을 분명히 할수 있어, 없어? 없지. 그치. 자, 이렇게 x 값에 따라서 뭐가 참과 거짓이
달라져. 맞니? X가 1이면 참이고 X가 1이 아니면 또 거짓이야. 맞니? 그런 걸 뭐라 불러요? 이런 걸 조건이라고. 명제가 아니고 조건이라고. 알겠니? 됐어? 자, 쟤는 뭐라고? 명제가 아니라 조건이라고. 됐어요? 알겠니? 자, 일단 얘부터. 그 밑에 교재 밑에 있는 얘기는 크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라서 그냥 요거 한번 읽어놔 보고 넘어갈게요. 명제는 그런데 지금 정의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한 문장을 정의라고 합니다. 하나, 오케이. 모든 단원에서 모든 수학의 모든 단원들은 정의부터 시작을 해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 전에도 우리가 집합은 뭐야라고 하면서 출발했었죠. 아니?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은 뭔데? 이 다항식, 2차 다항식으로 이루어진 방정식에서 출발하는 거잖아. 아니? 맞아? 정의부터 항상 출발합니다. 오케이. 정의라는 건 얘가 뭐야라고 분명하게 하는 거야. 알겠니? 잠깐만. 원이 뭐였죠? 원의 정의? 그렇죠. 한 점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들의 모임? 그죠? 좀더 우리가 요즘 배우는 말로 집합? 그죠? 혹은 그 전에 집합이란 말을 못 썼으니까 자취라는 말을 쓰기도 했었죠. 됐나요? 됐어? 잠깐만. 마름모의 정의가 뭐야? 네,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이에요. 됐니? 마름모의, 자, 그럼 평행사 변형은요? 마주보는 두 변의 길이가 같은 건 정의가 아니라 성질이야. 네,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한 사각형을 그걸 평행사 변형이라고 해요. 오케이. 정의와 성질을 혼동하면 안 되겠다. 알겠지? 되겠니? 되겠니? 자, 증명. 정의 또는 이미 옳다고 밝혀진 성질. 되겠니? 이걸 정리라고 합니다. 오케이? 혹은 정리 아니면 공리. 되겠니? 공리는 증명되진 않았지만, 증명할 순 없지만, 약속이라고 보다 그렇다고 인지되어지는 것들이에요. 오케이? 아는 공리가 있어? 그건 정의죠. 그건 정의죠. 평행의 정의를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대표적인 공리가 이거예요. A 더하기 B랑 B 더하기 A랑 같다는 거 어떻게 증명할 건데? 못해요. 그렇지. 이런 것들을 공리라고 합니다. 공리가 내 기억으로는 다섯 개가 있다라고 들은 것 같은데. 그냥 공리라고. 자, 어쨌거나 정의, 그리고 정리, 공리들을 이용해서 어떤 명제가 참임을 설명하는 걸 증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명제가, 잠깐만. 결국 우리는 명제가 참이야, 거짓이야를 설명하는 게, 아니, 증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됐니? 될까요? 정리는 참임이 증명된 명제 중에서, 그치, 위에 있죠? 기본이 되거나, 그러니까 기본이 되니까 이용하겠죠? 증명하는데. 되겠니? 다른 명제를 증명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것.
X를 정리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됐니? 자, 그럼 잠깐만. 결국 우리한테 주어지는 첫 번째 얘기는 우리가 명제에서 다뤄야 될건첫 번째는 이걸 거야. 명제냐, 명제가 아니냐, 그죠? 아니? 그리고 명제라면 그게 참이냐, 거짓이냐를 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그 단순하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될건 첫 번째, 그 나한테 주어진 문장이나 식이 명제인가 아닌가가 첫 번째 우리한테 다가오는 질문이 될 거고, 되니? 근데 그걸 밝히는 건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니까 처음에 기초 문제들로만 등장을 하겠죠. 아니? 두 번째, 그래서 명제라면 내가 나한테 주어진 식이나 문장이 명제라면 이 명제가 참인가 거짓인가를 묻겠지. 제가 그러니까 어떻게 참인지 혹은 어떻게 거짓인지를 판단할 것인가가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울 얘기들이겠지. 돼요? 여기까지 되십니까? 자, 그러면 명제는요. 명제는 이런 식으로 나와요. 항상 일단 요 구조야. P이면 Q이다라는 구조로 나와요. 됐니? 될까? 됐어? 이걸 기호로는, 수학 기호로는 이렇게 써요. P이면 Q이다. 라고 나옵니다. 될까? 자, 이 각각 P와 Q가 뭐가 되는 거? 조건들이 되는 거. 조건 두 개를 이어붙이는 거죠. 아까 뭐는 x 플러스 2는 3이라는 건 뭐였어? 조건이었지. 오케이? 자, 그럼 이렇게 바꿀게. x 예를 들어 x 플러스 2가 3이면 되니?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6은 0이다. 이건 명제 맞니? 이건 명제가 맞지. 되겠니? 근데 참이니? 왜? 여기서 x는 1이야. 1 집어넣으면 1 빼기 7 플러스 6은 0 되니까, 그지? 1을 넣으면 저게 성립하죠. 그래서 참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아니? 요게 p라고 할게요. 요게 q라고 할게요. P, 조건 P를, 아니? 조건 P가 참이 되도록 하는 게일 하나죠. 오케이? 조건 Q를 참이 되도록 하는 건, 뭐야? 1과 6이죠. 맞니? 자, 포함되죠. 이러면 참이라고 얘기할 거야. 아니? 자, 지금 봤어.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를 볼 거야. 일단 참임을 보이는 첫 번째 방법 뭐가 있었다고? 그죠? 진리집합간의 포함관계를 볼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뭐냐면 P이면 Q이다가 참임을 보려면 가 참인지를 보려면 아니? 예의 뭐 진리집합 뭐를 구합니다. P 조건 P를 참이 되도록 하는 모든 원소들을 다 모아서 P라고 해요. 얘또 진리집합 뭘 구해? Q를 구해. 그래서 만약 뭐라면 P가 Q의 부분집합이면 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명제 첫 번째 기본 증명 방법입니다. 참인지 확인하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에요. 될까? 그러니까 지금 뭐부터 배운 거야? 집합부터 배운 거야.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려면 진리집합 간에 뭘 봐야 되니까? 포함 관계를 봐야 되니까. 아니?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출발한 다른 여러 가지들이 있죠. 아니? 될까?
나는 다시 첫 번째 우리한테 다가오는 물은 뭐라고? 명제인지 아닌지 판단하시고요. 명제라면 참이냐 거짓이냐를 판단하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죠? 되니? 근데 참인 걸 확인하는 첫 번째 과정이 뭐고? 포함 관계를 확인할 거예요. 진리집합관에, 그지? 말고 더 있을 겁니다. 근데 때로는 다 내가 어떤 나한테 주어진 어떤 명제가 있어. 이 새끼가 참인지 거짓인지 확인하라며. 보통 참을 확인하려고 하지만 때로는 뭘 해도 돼. 이 새끼가 거짓인 걸 확인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 새끼가 거짓이면 그쵸? 끝나는 거 아니야? 됐어요? 그러니까 나는 때로는 뭘 확인하기도 해. 거짓임을 확인하기도 해. 그지? 됐어요? 이 거짓임을 확인하는 건 크게 두 가지 상황이 있어요. 첫 번째. 이게 P이면 Q이다가 아니 이게 거짓이야. 아니 이걸 이게 거짓이라는 걸 보려면 이걸 이게 거짓이라는 걸 보려면 그러면 P이면 Q가 아니다라고 보면 되나? 아니라는 거죠. 오케이? 뭐야? 어떻게 봐야 돼? 봐. 잘 들어. 예를 들어, 이방 안에, 이 교실에 있는 모든, 그러니까 이방 안에 있는 교실에, 이 교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멍청하다. 멍청한 사람이라는 집합 안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있네요. 누구?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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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 그럼 나는 멍청한 사람 안에 못, 안 들어가니까 포함 관계가 성립하지 않죠. 그치? 그러면 이게 거짓임을 보이는 첫 번째 얘기는 P 중에 됐어요? P 중 Q에 속하지 않는 놈도 존재한다는 거죠. 이걸 보이면 되는 거 아니야? 됐어? 될까? P 중 Q에 속하지 않는 놈? 이게 뭘까요? P 중에 Q에 속하지 않아. 응? 그치. 이게 P차 퀴죠. 그쵸. 이 상황인 거. 이렇게 있으면, 아니, 이 새끼가 있음으로써, 그치. 저, 이 부분에 있는 이 새끼가 뭐 하면? 없으면, 그치. Q에 다 P가 속해 있는 거잖아. 저 새끼가 있기 때문에 지금 P가 Q에 속한다고 얘기를 못하는 거 아니야? 되니? 되니? 얘를 이제 뭐라 부르는 거야? 반례집합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반례인 거야. 그치, 내가 반례인 거지. 어? 아니, 이 중에는 멍청하게, 멍청한 사람들에 속하지 않는 아주 훌륭한 신동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죠? 저 시기 비서 네가 꽃받침 낀거 아닐까? 그러니까 자 반례집합을 보여주는 거이첫 번째 거짓임을 보이는 겁니다. 되니? 그러니까 피차큐 반례집합을 찾는 거 되니?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모든 소수는 홀수입니다. 발레머. 이. 그렇죠. 이는 뭐지만 소수지만 짝수에 포함되지 않는 거니까요. 아니 홀수에 포함되지 않는 거니까요. 맞아요? 그런 놈들을 보여줘도 된다는 거죠. 알겠니? 어떤 명제가 거짓임을 보이고 싶어. 발레를 딱 잡아버리면 그렇죠.
그 명제는 무너지게 되죠. 아니? 될까요? 자, 두 번째는 됐어요? 어떤 명제가 거짓임을 보이는 거야, 계속. 아니? 그러면 이 생각에 명제가 거짓임을 보이는 건 아니? 이걸 봐도 되지 않나요? 그렇죠. 명제가 아닌 게 참이면 이 새끼는 거짓이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러니까 이거지. 봐. 김한별은 천재다. 부정. 김한별은 바보다. 까참인 걸 보이면 되는 거잖아. 그럼 천재인 게 거짓이 되는 거 아니야? 오케이? 방금 봤죠? 방금 그 반을, 그 부분이 참이라는 걸 보게 된 거죠. 왜? 이해를 못 하잖아. 그죠? 방금 증명했네요. 되십니까? 야,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는 게 참인 걸 보면 이게 거짓이라는 걸 보이는 거랑 같은 얘기 아니라는 거죠. 돼? 됐니? 자, 그러면 생각은 이거야. 부정을 어떻게 만들어내냐. 오케이? 부정들을 좀 정리할 겁니다. 됐어요? 첫 번째. 피 또는 Q가 참이래. 그러니까 P 또는 Q가 성립한대. 어떤 원소들은 P에 또는 Q에 있대요. 되니? 얘의 부정은. 잠깐만, 들어봐. 이 새끼의 진리지판 뭐야? P와 Q죠. 맞니? 부정은? 헤이, 헤이, 들어봐. 부정은 결국 뭐냐면, 예를 들어, 집합이 있으면, 집합 A가 있어. A가 아니다는, A에 포함된다. A에 포함되지 않는다잖아. A에 포함된 데 부정은 A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니야? 자, A에 포함되는 건 집합 A지. A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건 A에 여집합인 거 맞아? 아, 결국 부정은 곧 뭐야? 여집합이야. 맞지? 네? 됐니? 그 말은 이 새끼의 여집합이죠. 아, 우린 뭘 쓰겠군. 증오류단을 쓰겠군. 그죠? 됐습니까? 아, 이 새끼는 뭐라고? 피여규, 큐여군요. 맞나요? 오케이. 그러니까 뭐? 피여규, 큐여는 나 피라고 합니다. 피가 아니다는 나피라고요. 나피는 이렇게 물결 표시하는 거예요. 알겠죠? 물결 의미하는 게 나신이야, 나. 교집합은 이보죠. 나피. 됐어요? 되십니까? 한번 더. 피 이고 큐야. 피면서 큐래. 피교 큐라는 거죠. 진리집합은 피교 큐죠. 돼요? 이 새끼의 부정은? 피, 여, 합, 큐, 여, 돼요? 드모르간? 되니? 낫, 피, 또는 낫, 큐라는 거죠. 됐어요? 자, 드모르간이랑 연결된 얘기야, 이거. 이 부정이라는 거. 자, 얘네 둘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있죠. 이고의 부정은? 또는이죠. 됐나요? 또는의 부정은? 그렇죠. 이고 또는 그리고. 됐나요? 서로 부정관계라는 거. 아니? 그래서 부정을 잡을 때각 조건에다가 뭐 주고. 그렇죠.
각 조건에다가 not 두고. 아니? 그리고 또는은 이거로. 이거는 또는으로. 바꾸면 되겠다, 그지? 되십니까? 되겠니? 그러니까, 명제는 집합이랑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될까요? 한번 더. 모든 X에 대해 P다. 되니? 되니? 얘의 부정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봐봐. 아까. 이 교실의 모든 학생, 그러니까 이 교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멍청하다. 되니? 근데 그게 깨졌죠. 그게 거짓이었죠. 왜? 나 같은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인간은 그렇지 않아가 맞는 얘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멍청해라는 말의 부정이 모든 사람들은 똑똑해가 아니라는 거지. 이 명제가 거짓임을 보이는 건 하나만 있어도 된다는 거 아니야? 그렇지. 하나라도 거짓이면 다 거짓입니까? 하나라도라는 걸 얘기한 건 어떤이라는 거야. 알겠니? 어떤 X는 뭐야? not P다. 그죠? 그죠? 하나만 있어요. 어떤이 성립한다는 건 하나만 있어도 된다는 얘기야. 알겠니? 어떤 X에 대해서는 not P다. 그죠? 아니? 그럼 반대로 어떤 X에 대해서 P다의 부정은 모든 X는 나피다. 제일 간단한 예? 어떤 실수 X에 대해, 오케이? 어떤 실수 X는 X제곱이 음수이다. 오케이? 거짓이죠. 아니, 거짓이라는 건 부정이 참이죠. 모든 실수 X에 대해 작다의 부정은 크거나 같다죠. 그죠? 오케이. 부정이 참. 되겠나? 자, 이 얘기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모든의 부정은 어떤? 어떤의 부정은? 오케이. 되니? 되니? 일단 부정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어떤 명제의 부정이 뭐인가를 지금 정리해 준 거야. 그리고 그건 어떤 명제가 거짓임을 보이는데 쓰이겠죠. 돼요? 빨리. 부정 어떤 명제 참는 거 부정도 참을 수 있죠. 어떻게요? 뭐요? 실수. 작다의 부정이 작거나 같다는? 작다의 부정이 작거나 같다라고요? 작거나 같다의 부정은? 아? 다시. 어떤 X에 대해서 불러줘봐, 네가. 자, 이 명제는? 참이죠.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하나만 돼도 되잖아. X는 0일 때. 맞죠? 이건 참이에요, 그죠? 부정은 거짓이겠죠? 맞죠? 부정, 모든 실수 X에 대해. X제곱은 0보다 크다. 이건 거짓이죠. 왜? 0이. 그치. 반례죠. 아니. 어떤 명제가 참이면서 부정도 참을 수가 있나? 그 말은 봐봐. 어떤 명제가 참이라는 건이 안에 있었다는 얘기야, 그지? 그러면서 P가 아닌 다른 곳에 있을 수가 있나? 동시에 있을 수가 있다고? 그죠?
그렇죠.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이용하는 거죠. 지금 부정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명제와 부정은 분명히 정확히 반대예요. 그죠? 명제가 참이면 부정이 거짓이겠죠. 부정이 참이면 명제는 거짓이겠죠. 그 점을 이용하는 거고. 아니? 될까? 돼? 이해가? 야, 지금, 그러니까, 머릿속에 구조를 잘 기억해야 돼. 나한테 지금 물어보는 건, 일단 첫 번째 명제인가 아닌가는 너무 간단해, 그지? 분명하게 할수 있냐, 없냐만 체크하면 돼, 그지? 맞니? 근데 이제 두 번째, 참과 거짓을 어떻게 판단할 거냐는 거야. 그럼 나는 일단 먼저 뭐부터 선택해야 돼? 참인 걸 보일 것인가? 거짓인 걸 보일 것인가, 그죠? 되니? 참을 보이는 방법은, 되니? 일단 뭐가 있다고? 진리집합 간의 포함관계를 확인하면 돼요, 그죠? 아, 여기 다 같이 반까지지? 야! 왜 이렇게 좋았어? 자, 그게 아니라, 다른 얘기들도 더 있을 겁니다. 참인 걸 보이는 방법. 오케이? 됐니? 자, 거짓임을 보여도 돼요. 됐니? 어떤 명제가 거짓임을 보여도 됩니다. 첫 번째 무슨 방법? 발례를 보이는 방법. 그죠? 발례를 찾는 방법. 됐니? 두 번째, 뭐? 부정이 참임을 보이는 방법. 되겠니? 부정이 참임을 보이는 방법도 하나의 내가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별하는 방법이겠네요. 그죠? 네? 될까? 이해가? 몇 가지가 더 있겠죠?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하는 방법이 될까요? 네. 아니요, 꼭안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문제에서 제시를 해줄 수는 있겠죠. 다음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시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다음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시오라는 문제도 있을 수 있죠. 그지? 근데 사실 그러면 맨 처음에 얘기했던 어떤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시오는 사실 좀더 친절한 거죠. 얘가 참이니까 왜 참인지 네가 보여봐라는 거죠. 그치? 근데 그럼 좀더 불친절하죠.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시오는. 그치? 참인지 거짓인지부터 판단해야 되고, 그게 왜 참인지 혹은 그게 왜 거짓인지도 봐야 되니까. 되겠니? 단계가 하나 더 늘어나는 거죠. 두 번째 얘기는. 그렇지 않을까? 그 밑에 간단하게 예를 들어줬는데, 여기 일단 첫 번째 문제는 이거 보면 될것 같아요. 실수고요. 아니, a-b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 더하기 c-a의 제곱이 0이라는 건,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었다는 건셋다 0이었다는 얘기지. 그래서 A는 B는 C라고 보통 썼지. 0이 아니어도 상관없죠? 세 개만 같으면 되죠? 근데 이게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명제에서. 그리고 부정을 구할 때. 이거를 이렇게 쓰지 말고, A는 B이고, C는 C이고, C는 A죠. 얘의 부정은. A는 B가 아니고 또는. B가 C가 아니고, 또는 C는 A가 아니고. 됐어요? 요렇게 잡아내시면 됩니다. 알겠죠? 두 번째. 요 새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이 양수이다의 부정? 모든은 어떤? 옳지. 자, X제곱이 0보다 크다의 부정은 X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옳지. 맞아. 그래서 이 명제가 참이죠. X는 0이라는 게 이걸 만족시키니까. 그러니까 이 새끼는 뭐가 돼? 거짓이 되는 거죠. 될까요? 되십니까? 야, 33쪽 빠르게 풀어봐. 야, 명제, 그러니까 X에 따라서 참 거짓이 아니?
달라지면 명절 아니라 그랬잖아. 이거 정리하면 EX는 6보다 크죠? X는 3보다 크지? 그럼 조건이죠. 3보다 큰 수, 예를 들어 4, 5, 뭐 이런 아이들이 들어가면 참이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뭐 이런 아이들이 들어가면 거짓이잖아. 이건 명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X 플러스 2와 X 마이너스 3이 같아 달라. 다르지? 그러니까 거짓인 명제죠. 거짓 명제라는 거죠. 자, 얘도, 얘랑 같죠. X가 뭐든 항상 성립하죠. 성등식이니까. 맞아? 이건 참인 명제죠. 자, 얘는 X가 이면 참이죠. X가 2가 아니면 거짓이죠. 그러니까 얘도 조건이라는 거죠. 니은 디귿이라는 거죠. 되십니까? 또. 뭐 임마. 자, 다른 거안 해도 돼? 뭐 해줄까요? 52? 오이씨가 맛있단가? 헤이. 얘의 진리집합은 얘가 참이 되도록 하는 건, 야, 이 절대값 x가 마이너스 x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말은 절대값 x가 마이너스 x라는 건 x가 0보다 작거나 같아도 된다는 거지.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0이 되려면 절대값 x가 마이너스 x가 되어 x 빼기 x에 대해서 0을 주는 거 아니야? 아니, x가 0보다 크면, 아니, x 더하기 x는 0이 되지. 그 ex는 0이잖아. x가, 아니, 그러니까 이러면 x는 0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x가 뭐냐에 따라 달라지지, 이건. x, 아, 잠깐만. ex가 0이야? 이때 x가 양수면 절대값 그대로 나오지, 민체. 됐니? 그럼 ex가 0이야? 아니죠. 왜 x가 양수였잖아. 양수 두배 해봤자 양수죠. 양수면서 어떻게 0이야? 안 되지. x가 0이면 0 더하기 0이니까 0 되죠. 오케이. 이식을 성립시키죠. x가 음수면 x 빼기 x가 되죠. 그건 0이죠. 되는 거죠. 그럼 얘네들이 뭐가 되는 거야? 이 명제를 참이 되도록 하는 진리집합이라는 거죠. 되겠니? 53번. 아, 이해 갔어, 52번은? 아, 민지야, 안 되는 거 빨리 얘기해야 돼. 뭘. 아니, 진리집합이라는 건이 명제를 참이 되도록 하는 놈들을 다 구하라는 거잖아. 참이 되도록 하는 것들이 얘네들이었잖아. 야! 공집합이 진리집합이라는 건이 명제가 아예 성립을 안 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진리집합이 없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이 명제는 거짓이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거짓 아니잖아요. 얘네들에 대해선 참이잖아. 그렇지? 얘를 참으로, 그러니까 이 조건을 참이 되도록 하는 원소들이 있잖아. 쟤네들. 이거 공집합은 말이 안 되죠. 없다면, 됐니? 저 명제가 참이 되도록 하는 놈이 없다면 그게 공집합이, 진리집합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53번. 아? A 곱하기 B가 0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되니? 곱해서 0이 아니려면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니어야 되는 거죠. 둘다 0이 아니어야 되는 거죠. 부정은?
A는 0, 얘의 부정은 B는 0, 맞아? 이거의 부정은 또는. 또는이랑 같은 말, 적어도 하나는 0이다. 같은 얘기를 하는. 되십니까? 또 있어? 괜찮나? 자, 지금, 헤이, 맨 윗줄 좀 봐봐. 가정과 결론. P면 Q이다 해서, 앞에 있는 P, 됐니? 조건 P는 가정이라고 얘기합니다. 뒤에 있는 Q, 나는 Q 조건은, 조건 Q는 결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기호론은 그렇게 쓰고요. 됐니? P가, 진리집합 P가 진리집합 Q에 포함되면 참이고요. 포함되지 않으면 거짓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됐니? 반례집합 했었어요, 그죠? 맞니? 두 번째, 명제의 역과 대우라고 하는데 역, 이, 대우 다 할게요. 됐나? 헤이, 어떤 명제가 있어요? 됐니? P면 Q이다. 라는 명제가 있습니다. 이 새끼의 역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역은 자리 바꾸는 거야. Q이면 P이다가 역이야. 뭐가 아니야? 뭐가 아니야? 그럼 서로 역의 관계인 거 맞죠? 이는 뭐냐면요. 둘다 각각 낫을 붙이는 거. 낫 P이면 낫 Q이다. 이걸 이라 불러. 됐니? 대우는 아니요. 낫 Q이면 낫 P요. 자리 바꾸고 둘다 낫낫 붙인 거야. 아, 낫을 마이너스로 생각. 근데 자리도 바뀌잖아. 야, 그럼 봐. 이 새끼와 이 새끼도 이의 관계인 거 맞죠? 둘다 각각 낫을 붙였으니까 자리는 그대로지만 맞아요? 이 새끼와 이 새끼의 역 관계인 거 맞아요? 이걸 대우라고 해요. 그럼 이렇게도 대우죠. 되겠니? 맞습니까? 이런 관계들이 있겠네요. 잠깐만, 첫 번째. P이면 Q이다가 요게 가 참이었대. 그러면 Q이면 P이다가 역이잖아. 역도 참인가? 거짓인가? 그렇죠.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죠. 잠깐만. 얘가 이건 Q이면 자 P이면 Q이다가 참이야. 아니? 근데 Q이면 P이다도 참이려면 그러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죠. 이게 말하고 있는 게 얘가 참이었다는 건 이랬다는 얘기잖아. 이게 참이었다는 건 Q도 P에 포함이잖아. P도 Q에 포함되고 Q도 P에 포함되면 서로 포함되면 그걸 같다라고 보는 거잖아. 아니? 서로 같아야만 참이네요, 그죠? 그게 아니라면 이게 거짓이었다는 건 반대로 P가 Q가 아니었다는 얘기죠. 어떤 명제가 참이고 그 역도 참이라는 건두 조건이 같은 놈이었던 거야, 그지? 두 조건의 진리집합들이. 아니라면 거짓이겠죠. 되십니까? 한번 더. 두 번째. 다시 한 번. P이면 Q이다가 참이야. 되니? 그럼 대우가 not Q이면 not P죠. 얘는 참이죠. 무조건. 왜? 이게 말하고 있는 게 Q가 P를 포함했다는 거지. 이게 말하고 있는 건 Q의 여집합과 P의 여집합에 포함 관계죠. 아니?
Q의 여집합을 아니 누가 P의 여집합이 무조건 포함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P가 Q에 포함된다는 건 P가 더 작다는 건 여집합은 반대가 된다는 거지. 그렇지 않을까?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 맞아요? 자, 어떤 명제가 참이면 배우도 참이에요, 무조건. 그죠? 명제와 뭐는? 배우는 서로 운명이 같습니다. 명제가 참이면 배우도 참이고요. 명제가 거짓이면 배우도 거짓이에요. 오케이? 되겠니? 될까요? 자, 하나 더. 그래서 이제 얘들 이용해서 뭘 하냐면, 3단 논법이라는 걸 해요. 이납 아니고요. 3단 논법입니다. 자, 3단 논법은요. 헤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어떤 명제들이 나오면 3인 명제가 있으면요. 를 제시해요. 문제에서. 네? 그럼 그걸 그냥 냅두지 말고 그것들의 대우 명제도 참이야, 그지? 대우인 명제들도 참이죠. 오케이? 이 대우들을 쓰세요. 아니? 대우를 쓰세요. 그러니까 지금 참인 명제가 예를 들어 나한테 두 개를 줬어. 맞니? 그럼 대우도 두 개잖아. 그럼 참인 게 이제 몇 개로 늘어나? 네 개로 늘어나, 그지?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참인 명제들의 명제들의 연결 관계를 표현해 주세요. 이렇게 두 가지 작업만 하면 됩니다. 아, 무슨 의미냐면 예를 들어 P면 Q이다가 참이래. 되니? 그리고 R이면 not Q이다가 참이래. 얘네 둘이 참이래. 두 개가 참이었어. 돼? 문제에서 이렇게 줬어요. 자, 그럼 봐. 그럼 여기서 일단 첫 번째. not Q이면 not P가 참이야, 그죠? Q이면 나달이 참이야. 되니? 일단 두개더 늘어났죠. 한번 더. 이렇게 연결되는 거 아니야? 세, 두 번째. P면 Q고 Q이면 나달이라면 이게 3단 논법이야. P면 Q야. P면 나달이야. 결국 그러니까 P면 나달도 참이라는 거죠. 됐니? 한번 더. 이렇게도 연결할 수 있죠. R이면 not P, not Q고요. not Q면 not P죠. 이러니까 R이면 not P도 가져가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까지 늘릴 수 있도록. 오케이? 그래서 3단 논법이라고 쓰고 뭐라고 읽냐면 3인 명제 늘리기라고 얘기해요. 오케이? 봐. 66번 봐봐. 이렇게 줬죠. 요 새끼 참이고요. 요 새끼 참이라며. 되니? 지금 나한테 준건 Q이면 not P와 R이면 Q를 줬죠. 자, 대우부터 써. P이면 not Q야. not Q면 나달이야. 되니? 자, 그 다음 연결시켜. 이렇게 연결되죠. R이면 Q고 Q면 not P죠. 여기도 연결되죠. P면 not Q고 not Q면 R이네요. 그죠? 될까요? 되십니까? 자, P면 R이죠. 아, 여기 나달이구나. 미안해.
그 나달이죠? 됐나? P면 나달 됐네요, 그죠? 아니? R이면 나피 맞네요, 그죠? P면 퀴어즈팝 맞네요, 그죠? 기억니 엔트리 이렇게 찾다는 거. 3단 논법이라는 거. 알겠니? 되십니까? 되셨죠? 자, 37쪽까지 풀어옵니다. 알겠죠? 목요일엔 더 빨리 나가야겠구나.